쇼킹 데뷔했다 얘들아. 불금치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아 진짜 기분 나빠서 못하겠네.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한 게 아니고 경찰서 가서 물어보든가 그러면은. 경찰서 가자. 가서 물어봐. 기분 나빠서 못하겠네. 아 진짜 잘 어울린다. 여기 도둑년이다. 아, 진짜 진짜 리얼 도둑년이다. 그러셨어요. 자, 천안에 왔습니다. 오늘 만나볼 게스트는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와, 뭐야 저게? 저 페라리? 아니 페라리 끌고 왔는데. 우와 미쳤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뭐야 이 차. 와 미쳤다. 색깔 봐. 좀 타도 될까요? 네. 아니 안 그래도 돼. 아니 비 와요. 이렇게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데요? 다행이네. 불편한 차라서 안 좋아하는 분들. 아니요. 부산에서는 제일 좋은 차가 에쿠스거든요. 이거 유튜브 나가면 있어. 아, 천안에 진짜 유명인 많잖아요. 하나 회장 김승현도 있고 도울 선생도 있고 완하나 그리고 박산동 씨. 박산동이요? 제가 발음이 구려서 그래. 박산동 씨. 박산동열? 박산동. 박상돈. 천안 시장 국민의힘. 예. 역시 깨고 있구나. 네. 아 혹시 정치 성향 어떻게 되시죠? 아 저는 네. 함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제가 볼 때는. 애국 보수신 것 같아요. 아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여기도 성찰 게 한범인데? 빵빵이 신어도 돼요? 와, 진짜 너무 좋다. 이거 뭐야? 이런 것도 엄청 고급. 필름이에요. 아, 그러네요. 만져보니까 네. 필름이네. 이거 혹시 CCTV인가요? 뭘 좀 훔쳐갈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집 다 4채널로 다 해놨어. 그때 만나게.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아, 이제 오늘 뭐 훔쳐서 뭐 나갈 수가 없네요. 바나나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진 코믹스에서 바나나 톤을 그렸었던 바나나라고 합니다. 와. 진짜 그 실물이 카메라랑 똑같으세요. 소개를 딱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도 홈즈를 셀프로 직접 한 그런 네. 느낌이라고. 저희 집 자랑 좀 하다가 네. 여기 이제 오 넓은 창문. 이 뭐라고 하죠 이거를 백? 홀딩. 아 홀딩 도어. 홀딩. 홀딩? 홀딩은 멈추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괜찮아요. 네 가방끈이 많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바베큐 해먹을 수 예. 있는. 와 유리에 비친 나 너무 멋있지. 와 더러워. 부엌이 좀 커야 된다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부엌이 제일 크네요. 이 뭐지? 디귿자 부엌? 아니 부엌뿐 아니라 집 자체가 제일 크죠. 근데 요리를 좀 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도파민 다이어트를 한다. 시켜먹는 거를 좀 줄이고 밀키트라도 집에서 해먹자. 도파민을 거기다 왜 갖다 보네. 사람들은 네. 다 쇼츠, 릴스 네. 중독되고 배달 음식 같은 거 쉽게 시켜먹고 다 뭐든 쉽게 해버리면 도파민에 지쳐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무기력적인 생기고 우울증에서 2층 한번 가보실까요? 아 네 올라갑시다. 여기 우와 양동이들을 위한 이렇게 여기는 놀이방 애기분들이 따로 있어. 아 우와 거기랑 여기 와 이 애완견을 사랑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애기들 화장실 엄마 미안해. 아 제가 사실은 개파여가지고 고양이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커미에 쩔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생각나서 막 나비탕 아니 뭐 나비탕도 있고 보시탕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또 약간 선 넘는 드립인데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예. 사이드는 뭐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50만 유튜버의 드레스룸. 다르기 다르다. 파우더로 쳤다. 와, 뭐야, 야. 웬만한 역캠 저리 가라. 어머, 쉐딩. 저랑 똑같은 부스시네요. 여기는 참고로 네. 화장실인데. 따다다단다. 와, 이거 뭐야, 진짜 좋다. 와. 뭐야? 히노끼 타? 히노끼는 이제 천장이 히노끼인 거고요. 여기가 히노끼구나. 네, 여기 히노끼고 지금 앉아 계신 건 조정 욕조죠. 아니 어떤 이런 감성을 원래 욕조가 여기까지 있는 거였는데 아 요만큼 다요? 네, 그래서 급조에서 만든 공간이라. 와 나 집에 선배들 있는 사람 처음 봐. 누군가? 딱딱하네. 많이 딱딱하네. 그래서 출장 마사지도 혹시 부르시나요? 출장 마사지요? 네. 건전 마사지 위주로 불러보고 싶었는데 네. 그 음흉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걱정이 돼요. 제가 어떻게 한번 나가요. 네. 1층이 퍼블릭, 2층이 프라이빗, 3층이 이제 비즈니스. 와 방송에서만 보던. 와 근데 생각보다 더 넓다. 예. 층마다 필살기가 있어요. 1층에는 폴딩 도어, 2층에는 네. 저속 욕조, 3층에 뭐가 있어요? 3층에 저 볼게요. 이게 뭔가 문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죠? 맞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 무조건 이거는. 우와. 작업실 같습니다. 우와.
작업실로 쓰신다고? 네. 아, 그 미술을 하시니까. 하실 네. 생각 없나요, 이 매물? 제가 산 지 얼마 안 돼요. 정사님한테 가니까는 저보고 또 약간 웬디 닮았다고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왠지 온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한 거를. 근데 웬디보다는 네. 조이? 약간 섞은 느낌. 아, 섞은 느낌. 원하나님은 박해일 닮으셨어요. 아, 맞아요. 그런 얘기 그런 얘기 많이 듣죠. 하블로랑 박해일이랑. 하블로! 그럼 아니 좀 더 네. 괜찮은 분들 많이 붙여볼까? 어, 윈터 카리나 느낌도 있고. 죄송합니다. 아, 제가 죄송합니다. 장비 소개 좀 해주세요. 오, 이렇게 환하게. 아, 이거는 아, 이거를 되게 많이 쓰시는군요. 나 여캠 데뷔했다, 얘들아. 나 여캠 데뷔했다. 뭐, 노래 뭐 틀어드릴까요? 아, 노래요? 그냥 무반 댄스 가겠습니다. 무반 댄스. 네. 그럼 아무거나 괜찮은 걸로 제가. 이게 뭐예요? 여기다 춤을 추라고요? 여기다 춤을 와라. 내 그리 다운에 있어. 뭐가 문제야? 예, 썸띠. 미안해요.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야, 뭐야. 화장실 갔어. 좋은 거 많다. 어, 야. 어, 좀, 좋은 거 많아. 야, 이거 뭐야?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엄청, 이거 엄청. 이거 엄청, 이거 엄청. 뭐 하세요? 아, 뭐야. 아,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왜요? 왜요? 빈박스네요. 내가 이게 선물 받은 네. 팔찌가 있어요. 네네네. 여기 주머니도 없는 거 어떻게 움직여? 아, 어디 찍으세요? 나봐. 어디 맞춰? 있어, 아니 안 만졌어요. 안 만졌다고. 어디 맞춰? 안 만졌다고. 잠깐. 아, 뭐? 아, 잠깐만. 건들게요. 아, 네네네. 내 거 찾아야 되니까. 네. 아, 예. 아, 잠깐. 아,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거 완화나님 거세요? 완화나님 거세요? 행위도 여기 좀 있어가지고. 집 구경하는 사람의 네? 제스처와 훔쳐갈 만한지 체크하는 제스처가 아~ 달라요. 70만원짜리. 이게요? 발렌시아가잖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못 읽어가지고. 그냥. 지가 훔쳐갈 것도 그냥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만 좀 하자. 이거 어떻게 아, 가져가려고 해요? 이거 가져갈 거야? 네? 훔쳐갈 수 있어? 아, 그냥 이거 한번 타보려고 그래. 그만 좀 해. 코만 가져와. 아, 왜 정색을 하세요? 아니, 훔쳐갈 것도 구분해서 가져가야지. 그냥 눈에 든다, 마음에 들면 다 가져가고 이게 말이 돼? 아, 정색을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내 팔찌 훔치는 것까지만 해도 귀엽게 볼 수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들고 가려고 그래? 아니, 물건 훔치고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아, 진짜 기분 나빠서 못하겠네. 저 안 할래요. 나는 할래요. 저 그냥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한 게 아니고 경찰서 가서 물어보든가 그러면은 경찰서 가자고? 가서 물어봐. 가져와. 가져 그러면. 아, 진짜 기분 나빠서 못하겠네. 아니 뭐? 어? 촬영 이렇게 한 거 맞아? 이상한 사람 뭐 진짜. 그러니까 이게 도벽하고 경찰서 진짜 강하게. 아, 제가 생리 도벽 있다고 말했잖아요 미리. 뭐라고요? 생리 도벽이요. 본인이 아 이거 생리할 때마다 나오는 호르몬적으로 그런 거라고요 이 도벽이. 그거를 아 그렇게 따지면 나도 몽정 그 방어가 있습니다. 내가 도벽하는 사람들 몽정 방어권이 있다고. 아 그냥 몽정하실 때 뭐라고요? 아니 도둑들 방어하면서 몽정 해요. 아 도둑을 방어하면서 네. 아 뭘 하는 거야. 슬리퍼 벗고 가요. 벗고 갈게요. 열지도 못하면서. 아니 아, 거기 계세요. 보세요. 거기 계세요. 보세요. 아 진짜 잘 어울린다. 아, 저... 여기 도둑녀이다. 알려주세요. 이거 진짜 리얼 도둑녀이다. 알려주세요. 어. 경찰서 또 가세요. 꺼져요. 그렇게 잘 가. 가. 실 뱉은 거야? 진짜 거의 미친년에 가까운데. 아 저기요, 잠깐만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와, 이 제정신이 아니네. 큰일 났다. 이게 찍어놔야겠다. 저기요, 아니 제가 다른 게 아니고 그 지하실에 물건을 좀 놔두고 간 게 있어서요.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 저 사이좋게 지내요. 어? 깜짝이야.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뭘 준비하셨죠? 저 된장찌개를 준비했습니다. 비주얼 괜찮죠? 어때요? 비주얼은 확실히. 네. 고기가 많아서 약간 진해 보이는 게 일단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국백이에요, 먹어야 아니, 이게 아니고 이게 비주얼이 고기가 네. 많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집이랑 비슷한 느낌. 서울 말씀하신 또순이네. 맛있네? 아, 그래요? 맛있어요? 아, 괜찮은데? 오. 어? 잠깐만, 진짜 괜찮네? 오, 궁금해. 오늘 레시피 좀 주세요. 엔간의 밀크티보다 낫다. 밥 다 먹었는데. 가세요. 그림도 그리고 그러시잖아. 이번에 완화나님 보면서 항상 이제 와 진짜 기획력이 너무 좋으시다. 지금까지 찍었던 것과 다른 계열의 멀쩡한 질문하니까 적응하는 여기저기서 구르다 보니까 아빠랑 말씀 많이 했거든. 앉으려고. 영호 씨를 아, 네. 이기게 된 순간부터. 영호 씨가 누구? 우리 아빠. 아버지.
17세 이상부터는 자주적인 생각을 갖고 엄마 아빠한테 이리저리 얘기를 해보더라. 캐라. 왜냐? 엄마 아빠도 어차피 너 키우는 건 거의 처음이야. 와, 야 진짜 그거 맞다. 키워봐야 두 번째 거 같고 본인이 뭐 세 번째 막내다. 아 그러면은 엄마 아빠 말 무조건 들어. 들어. 아 근데 뭐 첫째 둘째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도 틀릴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자기는 다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명호 씨가 내 중3 때 내가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네. 새 자전거 갖고 싶어가지고 네. 일부러 시켜가지고 계획적으로 친구 가져가게 한 줄 알고 나를 몰아갔다니까. 진짜요? 내 아니라고 소리 막 지르고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 아빠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살지 말아라. 아니 뭐 굳이 말하자면 온고지신의 정신이라고. 어우 씨 너무 꼰대 같아요 지금 말하는 게. 너무 꼰대 같아. 이런 아빠 있으면 좀 피곤할 것 같긴 해요. 이게 다 명호 씨한테 배운 거예요. 삶에 있어 현명한 방법으로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극복 능력이 생기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들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상 그렇지 하다 보면은 도둑질이 날 줄 알지. 어? 저 도둑질 엄마한테 배웠는데. 어머니가 도둑. MBTI, INTP시잖아요. 예. 도둑. ENTP, INTP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 취급 안 해요? 아 그래요? 그게 좀 약간 저는 패션 INTP이긴 해요. 그러니까 INTP T는 네. I는 I로 쫙 가고 N은 N대로 쫙 가고 T는 T대로 쫙 가고 P는 P대로 쫙 강상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 그러면 이제 P에서 J로 이제 그렇죠. J가 필요하다는 걸 좀 느꼈어요. 계획적이 못해가지고 아, 저도 딱 그래요. 이게 유튜버랑 하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 방향대로 잘 이렇게 내가 마음은 가고 싶지만 안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계획을 안 그래서 계획 세워서 온 게 오늘 와가지고 도둑질하기였어요. 그 혹시 와빌리즈 뭐 와빌리즈요? 와빌리즈 아직 발음이 안 되죠. 미니언즈랑 헷갈리시는데 아니요. 와빌리즈 새로운 멤버 영입은 아 사실 필요하긴 해요. 짝이 안 맞아요. 아 짝이 안 맞다. 남셋 여둘. 어 그러네. 한 명 비네. 누구야 자꾸 한 번에 보내주죠. 대교하면 은별이가 왜? 아유.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예. 지은이가 돈 작작 쓰랬지. 네. 말씀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네. 제가 저희 방송 와서 네. 패드립을 쳐도 네. 재미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허락을 받아요. 근데 은별이랑 엮는다. 아 지금 쫓겨나는 판이네요. 나가세요. 아예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가 많았어요. 나가. 그럼 오늘 선수 콘텐츠 어떠셨나요? 선수 안 했잖아요. 도둑 콘텐츠 어떠셨나요? 많이 화나신 거 같은데 훔쳐갔어요? 밥도둑님 된장 찌개 맛있더라고요. 너무 좋았고 저도 소문에 예림 씨와 함께 뭔가 콘텐츠 하니까 아 소문은 역시 진실에 가깝다. 이제 실물 보니까 네. 카리나 윈터 아, 다 웬디 뭐 웬디다. 내가 보니까 왜 데뷔를 하지 않았는가. 아, 이 시청자분들은 이거 기대를 무조건 해야 돼. 아, 진짜 엄청난 미인. 정치를 좋아해서 아이돌 같은 거 단지 그것뿐이야. 아, 왜 이래 얘들. 이게